새벽 예배를 다녀온 행복이 이 시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모처럼 옥상에 올라가서 작은 무 두 개를 채 썰었고요. 그리고 이게 부추, 짧은 부추 있어서 그것도 뜯었고, 그 다음에 쪽파도 이렇게 뜯어서 가지고 와서 제가 이렇게 재료를 준비를 해서 맛있게 저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고춧가루로 물을 들여보겠습니다. 한손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됩니다. 색깔을 먼저 이쁘게 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먼저 사용해서 색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무는 보약이라고 하죠. 특히 직접 이렇게 농사 지어서 이렇게 하는 무는 더 이렇게 식감도 아삭아삭하고 더 잘 만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액젓을 이 빨간색이 어우러지게 이렇게 액젓을, 멸치 액젓을 부었습니다. 멸치 액젓을 이렇게 부었고요. 더 이제 잘 스며들게 조물조물 이렇게. 지금 현재 제 짝꿍 하늘이는 새벽 예배 다녀와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는 지금 특세 주간이라 저는 저만 현재 분립개척교회로 자원해서 갔기 때문에 요즘은 서로 따로 새벽 예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매실을 넣어보겠습니다. 매실을 넣고 그 다음에 마늘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얼려놨던 마늘인데요. 그 다음에 대파는 집에 있는 거 이만큼 넣고요. 쪽파, 저는 좀 파를 좀 많이 넣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겠습니다. 빨갛고 파랗고 싱싱 만나 보이죠? 벌써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하겠죠? 양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잘 어우러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물조물 좀 손끝에 힘을 줘서 이렇게 묻히는 게, 제가 한 손은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찍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부추, 옥상에서 뜯은 부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얹어도 이쁘죠? 아, 이뻐라.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진 모습도 저는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살살 이제 부추, 애기 부추니까요. 살살 이렇게 버무려서 딴 반찬 없어도 이렇게 무 생채만 있으면 계란 후라이 하나 뚝딱 해서 이렇게 무쳐먹어도, 무쳐서 이렇게 먹어도 밥 한 끼는. 보통 비빔밥 하면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도 만나지만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가을무, 특히 가을무 이렇게 나올 때 개운하게 이렇게 무 생채만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맛나게 비벼 먹는 것도 가을 입맛, 없었던 입맛도 돌아올 것 같고, 또 김장김치로 그동안 또 연명하셨던 분들은 또 더 이렇게 입맛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쓱싹쓱싹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한 대접씩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으네요.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 다녀와서 이렇게 또 만날 반찬도 한 가지 뚝딱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깨, 참깨를 좀 얹고, 먹기 전에 참깨를 좀 얹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맛있게 이렇게 얹어서 먹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싱싱한 아침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벼서 고기는 슥싹슥싹 맛있게 아침을 먹었답니다. 맛있겠죠? 맛있겠죠? 맛있는 드십시오.